자, 이제 다 담았죠? 네. 마지막으로 일단 화풀이 한번 하십시오. 그냥 탁탁 치지 말고요. 너무 네. 세게 치면 깨져요. 네. 톡톡톡톡 한 네다섯 번만 쳐주면 네. 공기가 빠지게 되어 있죠. 아, 네. 맞아요. 그다음에 이제 위에만 네. 평평하게 펴주시면 돼요. 네. 근데 굳힐 때 팁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있죠. 오. 자, 우리가 도토리묵을 딱 먹었을 때 위에 좀 질긴 부분이 있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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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네, 네. 맞아요. 이거 하나면 돼요. 뭘 것 같으세요? 그 뭐예요? 맛술! 맛술? 승현 씨. 물 같은데? 그렇죠. 물이에요? 위에다가 물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. 아~ 살짝. 그러면 위에 막이 생겨서 네. 수분기가 있으니까 네. 위에 그렇게 딱딱한 게 이렇게 질긴 게 굳어지지 않아요. 그러네요. 네. 그런데 지금 물이 안에까지 스며들지 않거든요. 아~ 묵이 됐으니까. 아~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식혀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아~ 너무 간단하다. 짜잔! 여기 있습니다. 자, 약간의 수분기가 있죠? 자, 한번 흔들어 볼까요? 대박이야. 자, 이 소리. 야. 대박. 야, 그 저희 들기름을 발랐잖아요, 통에. 네. 그거 달라붙지가 않았는데. 아, 그럼요. 그냥 떨어지잖아요. 그다음에 위에가 제가 물을 살짝 부어놨잖아요. 네. 식으니까 위에 그 질긴 거, 그게 없어진 거예요. 야. 자,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. 네. 아이고, 우리 애기들 엉덩이 두드리는 소리. 그러니까요,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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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뛰면. 오! 저거야, 저거! 딱 뛰면. 오! 저거야, 저거! 요! 저 비주얼. 아이들 엉덩이 두드리지? 네, 네. 딱 우리 애기들 엉덩이 두드리는 거 같아요. 저렇게 되는구나. 야. 보통 저희가 이게. 묵을 보관을 하잖아요, 냉장고에. 네. 그럼 좀 단단하게 굳거든요. 네. 어떻게 좀 끓는 물에 살짝 데치나요? 아니면 바로 쓰나요? 도토리묵 만드는 비법대로 하면 일주일간은 냉장고에서 굳지가 않아요. 아~ 그리고 좀 남았다 할 때는 이걸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 도토리묵 특유의 향이 다 빠져버려요. 아~ 그렇구나. 그러지 마시고요. 그냥 렌즈에다가 1분만 딱 돌리면 부드럽게 됩니다. 야, 대박이다.